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특보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단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뒤면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오늘도 주요 후보들의 막판 유세부터 이 깨알 공약까지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 4명 중한 명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죠. 내가 찍은 후보가 끝까지 잘하고 있는지, 또 결정 못하신 74%의 분들께선 어떤 후보가 더 나은지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사 소식도 저희가 짚어볼 예정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난주에 이어서 네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미경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예,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분이 또 오늘 이 네. 환상 호흡을 좀 맞춰가면서 저희가 한 시간가량 재밌게 한번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오랜만에 좀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이 삼성동 자택에 23년 동안 기거를 해왔는데 오늘 이사했다면서요? 이사. 네, 이제 그 내곡동으로? 내곡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없는 가운데서 이제 이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삼성동 주민들께서는 아,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같고. 오늘 이사하는 장면인가 봅니다. 그렇죠? 근데 내곡동은 사실은 삼성동보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거하시기에는 더 좋은 장소로 보여져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훨씬 더 삼성동은 좀 거기가 그 주변이 맞아요. 바로 옆에 예, 학교도 학교가 있고.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곡동은 그래도 좀 약간 외곽에 있는 상태에서 좀 그래도 주택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동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글쎄요. 이제 대선 공교롭게도 이제 사흘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를 하는 건데 최 교수님. 글쎄요. 뭐 어떻습니까? 뭐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뭐 부여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상황에서 뭐 시기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내부 수리를 좀한것 같고요. 또 내곡동 새로 내곡동 이사할지. 새로 이사할 집에 내부 수리를 하고 경호 시설이 필요해서 그 뒷집도 산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 구입 문제, 그다음에 경호 문제, 서초경찰서에서 어쨌든 또 경찰서 입장에서도 경호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가미가 된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지금 현재는 거주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 시설이나 다른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나서 이사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요소들이 아마 작용해서 이사가 이번에 이루어진 거지 이게 특별히 뭐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전투표 25% 문재인과 합의가 할수 있다. 이 상황에서 선거의 원인은 정말로 우리는 납동강에 빠졌지. 저는 남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이 12척의 배에 우리 국민 모두를 싣고 항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홍준표 후보는 제가 마이크는 잡을게요. 서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네, 영상으로 잘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네. 사전투표 있었잖아요. 우리 네분 중에 혹시 사전투표 마치신 분 계십니까? 최 교수님, 김평론가님 사전투표하셨고 두 분은 아직 못하셨고.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는데 어제 사전투표 정말 열풍이 불었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김성관 평론가님. 깜짝 놀랐습니다. 26.06%요? 네. 저는 사실은 첫날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네. 투표하러 가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줄도 엄청 길게 서 있고요. 네. 그러니까 투표날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을 줄은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진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 후보들이 다섯 명이 끝까지 완주하는 굉장히 독특한 선거를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우리 이제 식탁이 풍성해졌으면은 고를 수 있는 반찬도 많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이 정치적 관심도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게 사전투표에 미리 반영이 된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사전투표제 도입됐을 때 사전투표율이 1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번에는 정말 원래 투표율에 플러스 11% 정도, 10%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4%포인트 정도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26% 정도 사전투표율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투표율에 26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네. 나중에 가서 이 투표율이 한 어느 정도 효과로 나타날까? 지난번 대선에는 한 75% 정도 나왔으니까. 예상은 80%대 예상하고 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그 정도 수준이면은 엄청나게 높은 투표율이 아닐까. 그럼요. 예.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단지 네. 어떻게 보면은 분리 투표일 가능성도 높아요. 분리 제가 볼 때는 예, 단순히 네. 그냥 분리한 투표. 그러니까 미리 했다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은 다른 때하고 다르게 왜냐하면 지금 연휴가 쫙 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것만 가지고 네.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것만 가지고 투표율이 뭐 80%를 넘을 거다라고 진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높은 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는 뭐 요인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후보들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나서서 정말 온 국민이 투표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거든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먼저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화면이냐? 저기 어디가 화면이냐? 네, 심상정 후보도 뭐? 지금 사전 투표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상정입니다. 영상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쉽게도 투표 심상정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어찌됐건 이번 이 사전 투표는 26%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저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고요. 네. 후보들뿐만이 아니죠. 연예인들도 이제 그 각자의 SNS에 우리 사전 투표합시다. 이런 인증샷을 계속 올리면서 이런 말도 나와요. 국민 놀이가 됐다. 투표가 사전 투표 인증샷이 그럼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네. 이게 아직 사전 투표를 안 했는데 좀 되게 그 정치 상황을 보고 좀 되게 고민해 보고 투표하기서 안 했는데 네. 저는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게 선거법에 운동 기한을 네. 뭐 20일로 둔다. 또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뭐 15일이다 예를 들면 네. 그럼 이게 다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아예 선거일을 5, 6일 앞당겨버리는 사전투표라는 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본투표보다 더 쉽고 어떻게 보면 더 간소하고 네. 네. 그렇다면 이게 선거일을 앞당기면 당내 운동기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좀 취지상 좀 문제는 약간 있다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투표에 국민 한 네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한 이미 투표를 네. 마쳤다는 이야기니까 높은 열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뒤에도 장미대선 D-3이라고 딱 3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저희 한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CG 좀, 그래픽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면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당연히 이번 이 보여드릴 조사는 그러니까는 5월 3일 전에 조사된 거죠. 그러니까 5월 2일까지 네. 조사된 그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YTN 서울신문, 조선일보, MBC, 한국경제신문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부분 문재인 후보를 가리키죠. 예,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선두를 지키고 있고 빨간색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인데 어떤 조사에서는 이른바 우리 실버크로스라고 하잖아요. 2등으로 올라선 조사도 있고 뭐 안철수 후보는 2등 또는 3등 그다음에 다른 정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속해 있는 정의당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정 의원님.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3일 4일 앞인데요. 지금 그 1위와 2위 후보의 지지율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2, 3위 그 사이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1위 후보가 역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른정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가는 네. 그렇죠. 그 사건 이후에는 지금 여기에 표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거는 그 바른정당의 지금 유승민 후보가 지금 4%, 5%대였는데 이게 과연 10%를 넘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네. 지금 바닥 흐름은 계속 10%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 뭐 여러 막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네. 동정표도 모이고 있고 네, 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소신투표요. 소신투표 하시는 분들이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어느 정도 표를 줄 것인지 예. 그것도 참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정말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 저걸 보고 이게 우리가 6일 동안 저 여론조사 공표 금지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5월 3일 다음 날 5월 4일이 선거 날이에요. 예. 지금 이게 4일 날 5일 날 선거 날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하루 이틀 때문에 저걸 금지를 둘 필요 있냐? 저는 이게 제가 알기로 OECD 국가 중에 뭐 프랑스나 한 두세 나라 빼고는 네. 전부 이게 금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공표 금지를 좀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네. 프랑스가 한 이틀 전까지만 발표하고 뭐 그다음에 발표를 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거제도가 국민을 일종의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네. 그러니까 그 정치권이 국민을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선거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국민의식 같은 걸 보면 이제 그런 거 굳이 하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 이제 알아서 찾아가고 알아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돼버렸다. 예. 그래서 다음번 대선이나 다음번 선거부터는 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논의가 좀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거 정치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네. 그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네, 네. 응답률이라든지 전체 숫자라든지 아니면 뭐 질문을 어떻게 구성할 이런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될 때 네, 전제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여론조사 공표 기간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